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산아지매입니다. 오늘은 무비지 넣고 무청 시래기국 맛있게 시원하게 끓여드릴 테니까 지켜봐 주세요. 시래기국에 들어갈 재료입니다. 집된장하고 마늘하고 들깨가루하고 표고버섯 가루하고 새우가루하고 대파, 홍고추, 청양고추 있으면 되고요. 삶아서 껍질 벗긴 무청하고 무 한두 막 있으면 됩니다. 육수 내일 팩두개 하고 고춧가루 있으면 됩니다. 팩에는 멸치하고 디포리하고 무말랭이하고 근새우하고 다심하고 들었습니다. 먼저 육수 내줍니다. 육수 팩을 넣어주세요. 진하게 우려주세요. 무청을 듬성듬성 이렇게 썰어주세요. 썰은 무청을 넣어줍니다. 된장하고 마늘 큰한 스푼 넣어주고 밑간 해주세요. 조물조물 해주세요. 밑간 한 곳에 무를 이렇게 삐져 넣어줍니다. 무가 들어가면 굉장히 시원합니다. 대파 굵은 거한 뿌리 썰어 줄게요. 굵은 대파는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썰어 주시고, 가는 대파는 어서 썰게 해주세요. 홍고추 한 개, 청양고추 두개 송송 썰어 주세요. 청양고추가 들어가면 굉장히 칼칼하면서도 굵이 시원하고 맛이 있거든요. 육수가 진하게 우러났는데 팩을 건져 주세요. 여기에 무 삐진 거 하고 시래기 된장 무친 거 밑간 한거다 넣어줍니다. 무청이 물컹해질 때까지 이렇게 한 끓여주세요. 무청이 푹 끓여져서 익기 시작하면 여기에 새우가루 두 스푼을 넣어주세요. 그리고 들깨가루 듬뿍 크게 두 스푼 넣어주시고요. 표고버섯 가루 두 스푼 넣어줍니다. 완전 보양식입니다. 여기에 대파하고 청양고추, 홍고추 넣은 거다 넣어주세요. 이렇게 한 소끔만 끓여줍니다. 한 소끔 끓기 시작하면 뚜껑을 열고 거품을 살짝 긁어주세요. 자, 마지막으로 고춧가루 한 스푼 넣어주세요. 자, 부산아지매표 시원칼칼한 시래기국이었습니다.